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임스 골 목사님의 한국을 향한 예언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교회 역사상 보지 못했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부흥과 대각성이 올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는 제임스 골입니다. 이 메시지를 저는 담대하고 확실하게 여러분께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말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축복하는 권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이전에 없었던 때입니다. 놀라운 역사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때이고 감사의 권능이 길을 열어주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굳게 서게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2022년이 추수의 때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추수의 때에 서 있고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대각성이 일어날 2022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에 어떠한 침략도 없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그들이 절대로 침략할 수 없음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개혁의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안주했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깨어나 과거에 우리가 이루었던 그 개척의 영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2022년 일터와 부흥과 개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용기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수동적인 것들과 안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질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임스 골 목사님은 우리들이 2022년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때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젊은이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행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